영지버섯인데 엄청 크죠. 올해는 아주 버섯 건강하게 살아라고 그런가 봅니다. 우리 산신령님이 아주 건강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약성 좋은 영지버섯을, 올해 버섯을 아주 첫날부터 많이 보여주네. 제 주먹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제 손바닥하고 엄청 크죠. 이야, 올해는 무슨 버섯 대박인가 봐요. 그 와가지고 세척 해가지고 지금 올해 놓고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찐다 그러죠. 고구마 삶듯이 쪄가지고 보면 속에 있는 이제 좀 혹시 유충들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싹 이제 살균처리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차례식으로 이렇게 먹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거 먹으면서 또 건강하게 또 멋진 난을 또 만나서 여러분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 크죠? 올해 하여튼 첫날인데 버섯을 대박을 했네요. 생강금 밭에 왔는데 무시 뜻이 약간 이거 뭐야 선반이야 뭐냐고 쳐보지 있다 나와갖고 선반치는 뭐냐 확대를 한번 해볼까? 3반이네, 3반. 3반이, 그죠? 3반 맞죠? 이렇게 보시면. 나는 이거 접어지 써가지고 장인 줄 알았더만, 3반이네요. 다른 잎사귀 한번 봐볼까요? 이거 3반이죠. 예, 대리, 대리. 아주, 아냐, 성냥꽃들이 많이 하네요. 나는 맨 처음에 접어지 써가지고 장애인 줄 알았더만 3반이구만. 아이고, 이거 이래가지고 이쪽에 승강근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아닌데. 이거만요. 아이고, 뭐냐 이거는 또 빈반이냐, 서반이냐. 아이고, 주입장이 다 그러네. 약간 장인 같기도 하고. 집이 또 이러려가지고. 근데 뭐야? 뭐 3반이 있군요. 아닌데. 뭐야 이거지 3반이네. 이거 옆에 찍어. 아니 그 옆에 찍어 3반이네. 이거 3반 밭이네. 뭐야 지금 3반 잘 먹었죠. 이게 필지가 3반이네. 봐보십시오. 이것이 전잎, 전잎까지 보이는데, 그게 필지가 3반이에요. 생강근 쪽이 되게 많이 써놔가지고. 여기 지금, 요거는 별개고, 이쪽이, 이 녀석이 3반이구만요. 맞죠? 뭐야, 그게 필지가 3반이냐? 뭐야, 생강근이, 이것도 3반이네. 이야, 저건 잘 먹었네.
이거는 좀 덜 먹었고. 자, 이제 지금 생각한 거 봐준 것만이. 이것도 지금 찬반이. 생강근 다 중요. 생강근에 3반이 나왔구만요. 3반 맞죠? 더 확대 한번 해볼게요. 야, 잘 먹었다. 이제 이쪽은 전부 3반이고 여기가 요것이 한쪽, 두쪽, 세쪽이 한 군 다 있네, 3반이. 아, 딱 너무 어렵네요. 요거는 수반 아니고, 요것은 장애반 같아요. 두 입장이 똑같이 색감을 두어서 봤는데, 요거보다 3반을 봤네요. 요거 보려고 봤는데 3반이 있어요. 아이고, 이게 너무 어지네. 야, 더 땡겼대요. 땡전도 잘 먹었네, 그죠? 잘 먹었죠? 땡전도 잘 먹었습니다. 넣어서 다 먹고. 이렇게 보시면 잘 먹었죠? 장이 같죠? 장이 같은데 가운데 입장이 없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 요거 맨 처음에 요것이 뭔 반성 서반인 줄 알고 요거 봤더니 느닷없는 3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3반을 또 우리 바사 하나 만들기로 했네요. 3반 잘 먹었습니다. 요것도 잘 먹었어요. 잘 먹었죠. 이것도 니초 가운데 쪽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이었다면 그냥 삼반밭을 만들어가지고 좀 덮어놔야 될 것 같아요. 위장을 좀 해놔야지. 아이고, 오늘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천천히 돌면서 1월 1일 날 와가지고 아까 버섯 대박하고 오늘은 3반도 만나고 기분 좋습니다. 또 올해도 보통 첫 출발이 좋으니까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